안녕하세요. 언더맨입니다. 2023년 4월 1일 비행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흑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보는 남동풍이 오후까지 계속 부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고 바람은 약 10km 정도 8km 뭐 약해요. 5km, 8km 노멀에 가스트가 10km에서 15km 정도 그렇게 센 바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륙 바람이 올라올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바람은 설랑설랑 잘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산 동풍 이륙장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12시쯤에 우리 팀원 전부 다 이륙을 했어요. 지난주는 구름이 꽉 끼고 구름 베이스가 한110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고생하면서 있는 열 없는 열다 잡고 이렇게 비행을 했는데, 오늘은 하늘에 가스가 뿌옇게 꼈는데 구름 한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가 올라갈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고 타스크를 정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령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좋지. 되면은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서클링도 편하고. 보령으로 가려면은 이제 북동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북에서 동쪽으로. 내가 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예보상 해안가 지역에는 서풍이 강하게 부는 것으로 예보가 돼서 그쪽 소리하는 거 아니야, 타스크는 이러다? 포기했고요. 저는 춘천 쪽으로 바람이 약해서 가려고 했는데 저기 올라가네. 저기 의견 죽어야 돼. 충돌이 일어나서 중간 지점으로 타협을 받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바람 되지. 결대로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어성까지 골로 정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타스크는 흑성산에서 시내를 빠져나가면서 유천리 청국장을 지나서 바로 이제 어성까지 다이렉트로 한 72km 정도 되는데요. 골 지점은 어섬이 아니고 뭐 야적장 같은데 거기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몇 킬로를 더 가면은 어섬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어섬은 이제 이착륙 연습이나 정밀 착륙 연습을 옛날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처에 가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야, 뭐야, 골은 그냥 하는데? 어성까지로 정하고 전부 다 이제 타스크를 입력하고 여기서 비행을 하는데, 지금 먼저 이륙하신 분들이 고도가 안 올라갑니다. 하늘도 뿌옇고, 그래서 기분 좋고. 나는 쪼라는 건 돌아가야 아닌가 되지. 이렇게 나가서 내심 걱정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쪽 좀 뒤로 당겨주세요. 하지만 이제 남풍이라. 비행을 하면서 흑성산을 있어야 돼. 넘어가면서부터는 됐어요. 열이 아주 좋았어요. 다이나믹하게 2000m 이상 올라가는 그런 날씨였어요. 좋고. 그래가지고 뭐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 어선까지 가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주 와, 재밌었습니다. 배고파, 씨. 영상은 그대로 올릴 테니까 띄엄띄엄 알아서 편집해서 보시고. 이륙했어요. 이륙했습니다. 가라앉아서 한번더 도약하고 이륙하고 나무를 스칠듯 말듯 이륙하고 발 집어넣고. 왼쪽 남풍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있는 불리는 곳으로 능선으로 붙여서 능선 위로 올라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열을 찾아서 서클링을 시작하고 동료들이 다 이륙하면은 그때 스타트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타는 장비는 부메랑 12, 하네스는 G-레이스 4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형님 M7, 그 다음에 레전드형님은 엔저 3, 그리고 막내 선웅이도 M7, 하네스는 G-레이스 3. 이렇게 장비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흑성산에서 항상 이륙하는
비행만 보시니까 뭐 지겨울 수도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하지만 흑선사는 동풍 서풍 이륙은 여기서 하지만 착륙은 다른 장소에서 합니다. 착륙은 각각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착륙하는 장소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륙장을 찾아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한 곳에서 이륙하지만 전국 각지로 날아가서 착륙하는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륙은 하지만 착륙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그날그날 바람에 따라서 타스크를 정해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동료들하고 이렇게 착륙 지점을 간단하지만 호를 정했고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비행을 하게 되면은 목표가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비행이 조금 더 열심히 집중이 되고 잘 됩니다. 자, 영상이 길으니까 나레이션은 여기 간단하게 오늘 기상하고 사용 장비 및 비행 개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나레이션은 적겠습니다. 오늘 최고 고도는 막내는 선웅이는 2600까지 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2200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대 상승은 초당 4.5, 최대 하강은 초당 5.0, 그다음에 순간 최대 상승은 초당 5m, 그다음에 순간 최대 하강은 초당 14m가 나왔습니다. 나름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그런 하루였어요. 내일은 이제 바람이 30km 이상 불기 때문에 내일은 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되긴 되는데 재밌는 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내일은 좀 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1,500m. 선웅이 열심히 올려.
1,500 넘었다, 청구매!
Thank you.
Thank you.
아이씨, 엉켰네. 아이씨, 뭐. 여기 어섬입니다. 어섬, 여기 북녘배로 하는데 어섬 내렸어요. 오래 놀았습니다.